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어요. 사실 녹화할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걸 잘 안 틀려고 하거든요. 소음이 들어갈까봐. 아 근데 오늘은 좀 너무 더운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소음이 약간 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국 R&B 힙합 뮤직비디오 한 편 보려고 하는데 한국과 태국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또 이런 반가운 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사실 제가 막 코로나도 걸리고 해가지고 이 비디오가 나왔지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지는 좀 이제 많이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지금에서라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탄이라는 남자 솔로 아티스트가 데뷔를 했어요. 피처링의 AOMG의 로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비디오의 제목은 All Night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타이탄의 앨범을 제작하는 회사가 411ENT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예전에 알리나 그리고 그 걸그룹 한국인 멤버가 있는 태국 걸그룹이죠. 아레나 그 그룹들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좀 유독 한국 아티스트들과 태국 아티스트들의 협업을 많이 좀 성사시키는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 아티스트들을 워낙 좋아합니다만 제가 사는 나라의 한국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뭔가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저로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태 아티스트들의 콜라보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첫 느낌을 이 비디오를 보면서 영상 녹화를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의 All Night featuring 로꼬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aking film 보니까 한국에서 촬영된 비디오인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좀 뭔가 한국 K-pop 뮤직 비디오의 그런 비슷한 연출 느낌이 막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전 사실 이런 팝5의 뮤직비디오들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뭐 힙합에서 뭐 이모 힙합이든 싱잉 랩을 기반으로 하는 힙합 음악들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음악들을 낯설지 않게 들으면서 익숙하게 잘 듣는 그런 느낌들이 제 귀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바이브 되게 좋은데? 적당히 경쾌하고 적당히 칠한 것 같아. 뭔가 적당함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음색이 되게 부드럽고 좋다. 확실히 싱잉 랩을 하는 래퍼들 이렇게 보면 음색들이 좀 부드러우면 확실히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캐치한 느낌이 좋네요. 훅에서. 로꼬가 태국어 랩을 중간에 넣는 게 되게 신기하다. 로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미 뭐 핫한 래퍼고, 근데 좀 그런 결이 있죠. 로꼬 같은 경우는 팝지향적인 바이브의 음악 들의 랩을 많이 하는 래퍼로 알려져 있는데 쇼미더머니원의 우승자이기도 하면서 지금의 AOMG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의 초석은 로꼬가 거의 전 다졌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AOMG에 있어서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가 되었죠.
참 이렇게 태국 팝 음악에 한국인 래퍼의 랩이 들어가면 참 신기한 것 같아. 이제는 좀 덜 어색한 느낌도 있어요. 곡이 뭔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충분한 그런 어떤 칠한 바이브가 그냥 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데뷔 싱글이라고 하기에 걸맞는 어떤 풋풋함? 신선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곡이 되게 간결하고 심플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깔끔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깔끔해요 곡이.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태국 힙합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제로 방콕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티스트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확실히 한국도 그렇지만 태국도 힙합의 대중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음악들이 대중적인 팝 바이브의 음악에 어떤 최전선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대중들이 이해 못하는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확실히 힙합이 발전되고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대중들이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저 같으면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확고한 음악적 취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호불호를 잘 이렇게 나눴거든요. 몇 년 사이에 미국 힙합의 판도도 그렇고 뭔가 트렌디한 힙합 음악은 부드럽고 칠 바이브가 있고 이렇게 싱잉 랩을 하는 래퍼들이 거의 힙합에서 대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힙합의 유행 흐름이 점점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이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힙합의 주류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저한테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들으니까 자꾸 왜 익숙해지고 캐치함도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 곡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뭐 이런 음악을 떠나서 한테 아티스트들의 협업은 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점점 뭔가 그 빈도가 많이 높아져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보다 더 많은 아티스트들과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해봅니다. 되게 뿌듯한 비디오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